새벽 6시인데 조식을 먹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Let's go. 아침에 정취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할래? 너무 작은 접시에 집었네. 탄수화물을 그렇게 많이 먹고 싶지 않지만 아무래도 조식에 대한 예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버터랑 빵 한 조각 정도는 챙겨줘야 된단 말이야. 싸고 다음 숙소로 이동한 다음에 준비해서 나가볼게요. 와우. 라일리 호텔 체크아웃을 마치고 풀만 호텔로 옮겨왔거든요. 지금 짐을 맡겨놓고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로 갈 거란 말이에요. 얼리 체크인을 물어봤는데 얼리 체크인은 $60를 먼저 내면 해준다고 해가지고 굳이 얼리 체크인을 할 필요가 없어서 저 짐만 따로 뺀 다음에 이렇게 그냥 이제 맡겨놨어요. 나머지 맡기고 5시에 들어와서 체크인을 할 예정이고. 팁을 하나 들었는데 여기 조식 같은 경우에는 저기 라일리 호텔도 그렇고 여기도 기본 가격이 37-38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에 조인을 하면 27-28불 그리고 2일 연속 3일 연속 조식을 부킹을 하시면 20불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아침은 조식을 먹고 시작하는 게 제일 관광지에서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저기 리프 터미널까지 가서 페리를 타고 나가야 되니까요. 출발을 해볼게요. 와우. 아, 어제는 강이라서 좋았지만 오늘은 또 바다라서 좋네요. 이제 뭘 하게 되냐고 물어봤는데 위에다가 막 이렇게 뭐 쓰고 잠수하는 것도 있고 정말로 이제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것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스노클링도 있고 막 이게 여러 가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스쿠버 다이빙 할 때나 이제 잠수하러 들어갈 때는 개인 장비, 개인 촬영 장비가 안 된다고 하고 이제 스노클링 할 때만 된대요. 그래서 아마 촬영을 하게 되면 스노클링을 할 때 촬영을 할 것 같고요. 아, 잠수하는 걸 못 찍어서 너무 아쉬워요. 사람 많은데? 난다. 월미약은 이미 먹었습니다. Hi. Hi. Yes. Just two. Beautiful. You and me. Just one. Okay. All right. Come on. Ready? Ready? One, two, three. Hi. I just coming here to sign the scuba diving. . 내려가서 옷 갈아입고 11시부터 잠수할 거라 가지고 그 전에 벨 한번 둘러볼게요. 여기 뭐 이렇게 엄청 복잡하진 않은데 위에 올라가 보면 와우, 네, 이런 느낌. 바다 색깔이 짠.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장난 아니죠. 이따가 저 빌려서 나가서 스노클링 할 거예요. 1시간 동안 할 거래요. 와, 장난 아니다. 와, 바다 색깔 미쳤어. 저 이렇게 선 쳐져 있는데 이제 밖으로 나가면 안 되거든. 여기 악어도 있고 상어도 있어가지고 딱 물고기 밥이 되게 딱 좋습니다. 이게 예, 이제 다들 스노클링 하고 있잖아요. 저 들어가서 스노클링 하려고요. Let's go. 가득이가 바보 같아. 자, 이제 들어가서 스노클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been so soon. See in the moon, weave in the darkness with the light. The sea played its tune. Trees in the moon, but it fell far, far, far. Cancer. 와우, 즐거운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은 거의 1시간 동안이고요. 저거가 애기 투어인데 거의 한 400불 정도 하더라고요. 한 번에 갔는데 집에 배 타고 가기 싫으신 분들은 저 헬기 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탄수화물 덩어리들이네 여기 다. 아, 맞아요. 네, 약간 좀 이거 되게 차가울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먹어도 되게 너무 많아서 친구들이 타고 싶어. 와우. That was fun.